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양성과정의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 주제는 인성교육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저에 대한 정보와 영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교육 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의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나라 학교, 가정, 사회의 인성교육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인성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인성교육 제도 하에서 어떠한 내용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개요입니다. 이어서 이 수업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 시간에 학습을 마치신 다음에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것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내용과 목표의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교육의 목표가 이거다, 우리의 인성교육의 내용이 이거다 할 때,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성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주요 덕목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이니 협동, 배려와 같은 그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무엇인가를 열거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덕목이 무엇인가를 열거할 뿐만 아니라 각 덕목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라고 그러면은 효가 뭐고, 그게 왜 중요하고, 효를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 같은 그각 덕목에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의 내용으로는 덕목과 함께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그 핵심 역량이란 뭘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인성교육에서 다루는 핵심 역량의 주요 목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우선 그 법적 기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이러한 교육 이념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국민의 인격 도야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념이 국민의 인격을 도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또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를 살아가는데 국민으로서의 그런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 그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으로 되어 있죠. 이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를 발전시킬 것이고, 국가 발전을 넘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 교육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창의력 개발,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지식을 가르친다고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일상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지식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학생의 창의력이고 인성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인적 교육을 시키는 것이, 따라서 지, 덕, 체를 골고루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그런 교육의 목적입니다. 다음에 인성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제3조에 보면은 인성교육을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이냐? 우선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 자기 자신을, 자기의 내면을, 마음가짐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것이 인성교육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다른 사람, 또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과 더불어 잘 살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뭘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것과 다음에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름으로써. 다음 제3조에 보면은 인성교육진흥법 제3조 그 핵심 가치 덕목과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성교육을 시키는 목표이자 내용인데, 핵심 가치 덕목이라는 것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직한 인성을 갖다가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이 덕목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그런 능력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가치 덕목과 핵심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또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 덕목, 이걸 줄여서 그냥 덕목이라고 합니다. 핵심 가치 덕목, 중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조직마다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 주체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덕목을 살펴보고 또 다음과 같은 덕목을 교육의 목표와 내용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인성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그런 핵심적인 덕목은 예, 효, 과거에는 이제 충 같은 게 있었죠. 요즘에는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과 같은 그런 덕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나 효가 그런 덕목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예나 효를 예시적인 덕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를 하건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죠? 그런 덕목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런 덕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직이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 우선 그걸 알아야 행동에 옮기겠죠? 따라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아는 것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인성교육을 시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았으면은 자기가 마음으로 느끼고, 아, 나는 책임성 있는, 배려심 있는, 소통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태도가 변하고 자세가 변해야 됩니다. 인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그 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나 태도만 가지고는 또 안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과 소통을 잘하고 하는 그런 실천 및 실행 능력입니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덕목을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지식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자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배려하고 소통하는 서로 의사소통을 해봐야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이런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기본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핵심 가치 덕목을 갖다가 실천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갖다가 핵심 역량이라고 그러고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과 같은 그런 것이 이 핵심 역량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그런 덕목과 역량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적인 덕목과 역량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교육을 시키는 주체에 따라서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한국인성문화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덕목과 역량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직, 다음 성실, 자기긍정, 자기저질, 인의예지신, 이건 오상이라고 그러죠. 인의예지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핵심 가치 덕목과 핵심 역량을 설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 효, 공경, 배려, 책임, 정의, 소통, 시민성.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시민성,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시민으로의 시민성 같은 것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적용될 때는 이것의 일부를 취사선택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각 덕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덕목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덕목의 그 중요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런 덕목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나 행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직. 정직은 늘상 쓰는 얘기죠. 정직하다 그럴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을 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뿐만 아니라 일부러 꾸미지 않는 것이,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 바르고 곧은 마음입니다. 바르고 곧은 마음. 즉 그 의미를 더 다시 풀어보면은 언행에 거리시었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어떤 사람 말은 뭐 유창하게 하고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말은 정직하게 하는데 행동은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이나 행동 자체에 거리시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이제 삐뚤어진 사람은 우선 정직하지 못하겠죠. 그래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긴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성교육에서 이 정직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직한 사람은 사실은 용기 있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정직하지 못하면 쭈비쭈비더겠죠? 거짓을 하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하면 용기 있게 행동을 못할 것입니다. 정직은 용기는 행동에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직이 왜 중요하냐? 현대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게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 때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과 신용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 나는 예를 들어서 너한테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계약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그 현대사회에서
이런 정직하지 않다면, 정직이 없다 그러면은, 정직이나 덕목이 일반화되지 않다 그러면은 사회생활하기가 아주 삭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직한 사람은 어떤 태도나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몇 가지만 예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한다. 아, 내가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욕을 먹을 텐데, 혼이 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수를 하죠. 그 다음 실수를 했을 때에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나는 어쩌어쩌해서 이랬습니다. 또는 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피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실수를 하면은 변명을 하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예, 솔직하게 책임을 지는 것도 정직한 것입니다. 그 책임 자체도 사실은 중요한 덕목이죠. 책임을 지는 것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을 했으면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 이건 그냥 뭐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정말 용기가 있고 아주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면은 사실은 살아갈 때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 못지않게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건 일반적인 정직에 대한 일반적인 행동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한다. 이걸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손해를 볼 건데, 내가 들어오는 재물이 적어질 건데, 내 명예가 추락이 될 건데,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행동을 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깁니다만은 우선 눈앞에는 정직한 행동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직한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어서 성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실.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 사람을 볼 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못지않게 지식이나 또는 기술이 많은 사람 못지않게 성실한 인간이 성실한 그런 직원이 채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실한 사람은 우선 마음가짐과 언행이 정성스럽고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거짓이 없죠. 정직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그 단어는 일관된 마음, 그러면 성과 열매하는 실, 과실이라고 그러죠. 열매를 의미하는 실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말한 말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그걸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요. 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일관되게 진실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 인간의 특성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다고 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성실을 해야 되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성실하지 않고 남한테만 성실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선 자기 자신의 그 성실성이 몸에 배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일관되게 진실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성실이 왜 중요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실은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건 앞으로도 성실이라는 건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은 그런 태도나 행동에는 어떤 예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근면하고 인내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성실한 사람은 근면하다, 인내한다,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대표적인 그런 성실한 사람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일을 실천한다.
성실한 사람은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도 하고 이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은 일하다 중도에 그만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를 끈기 있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끝을 보는 그런 인간이 성실한 인간입니다. 즉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다고 그러죠. 맡은 일을 잘하는 걸 성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가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다음에 자기긍정. 이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심, 자존감이라고 합니다만 좀 더 포괄적인 얘기로 자기긍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인지적인 것, 정의적인 것, 심체적인 것, 그 세 가지 모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기긍정이라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좋아하며 자기를 좋아한다? 좀 이상한 얘기인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를 좋아해 줄 리가 없죠. 우선 자기가 먼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특징을 알고 이해하여 자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존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긍정적인 그런 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긍정적으로 모든 사물이나 행동을 봤을 때하고 부정적으로 그런 사물이나 행동을 봤을 때하고 그런 효율이나 또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긍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달, 커나간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커나간 사람하고는 완전히 그 발달 과정에서 다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환경 적응과 건전한 인성현성,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기 실현, 이것을 위해서 자기 긍정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자기 긍정적인 그런 인간의 태도나 행동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을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명예가 없을까?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만을 확대 해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긍정적인, 많은 긍정적인 게 있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걸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은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아끼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을 못 아낀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긍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죠. 누구나. 그러니까 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긍정적인 인간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인성 개발이랄지, 자기의 능력이랄지 하는 것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남한테도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이 더 좋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기 조절입니다. 조절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이라든 평형을 맞추는 것 같은 것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정서, 충동, 수행 이런 것과 같은 자신의 내적 반응을 중단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능력을 충동을 한다. 그 충동을 억제한다. 억제한될지. 그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담배를 폈는데 그걸 갖다가 금연을 하겠다. 마약을 끊겠다. 그런 능력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통제와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뭘 끊는 것만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절이라는 것. 즉, 이 조절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반응하여 균형감 있게 조절하는 거 그랬죠? 균형감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하지 마! 끊어!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것을 자기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조절이 왜 중요하냐? 요즘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약물 중독이랄지 약물 남용 같은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흡연에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흡연은 담배는 마약입니다. 마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독성이 좀 약하다고 해서 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담배를 널리 피웁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흡연이랄지 알코올이랄지 그다음에 마약이랄지 이런 것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하고 더구나 이런 것들은 무엇과 범죄나 폭력에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낮은 학업 성적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분노와 적대 등의 개인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아주 기능한 것입니다. 자기 조절하는 것은.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술을 끊을 수가 없다면 그 양을 조절해서 장애를 조절해서 그 술을 먹은 뒤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그런 정도를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건강을 해치는 그런 흡연을 갖다가 최소화한다든지 약물은 정말 끊어야 되겠죠. 약물을 끊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조절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나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행동과 부적응, 신체장애, 강박관념, 강박적인 행동,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 편집적, 외골수 사고죠? 등을 잘 조절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문제 행동을 하거나 부정하면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자기 신체장애가 온다고 그러면은 담배를 피워서 폐염이 걸린다면은 그 다음에 그런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서 강박적인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그러면은 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분노스럽고 공포스럽고 편집적 사고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회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수용과 자긍심이 높고 학업 성적이 높다. 이건 자기 조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긍심이 높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학업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의 유혹을 참는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 내가 우선 이 약을 먹고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나 그 약을 먹음으로써 괴로움을 잠시 벗어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자기 인생의 목표 달성에는 큰 저해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런 현재 유혹을 잘 참는 것이 자기 조절을 잘하는 그런 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 인은 요즘 말로는 뭐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인도 사실은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한다. 이게 인의 정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오상이 있죠. 오상, 육아의 오상이 있습니다. 인, 의, 예, 지, 신. 앞으로 좀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오상의 하나로 공자는 그런 인을 가장 중요한 그런 인간의 도덕적인, 정치적인, 윤리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봤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은 인을 갖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지 않은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건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이 있습니다만 성선설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모두 다 선하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착한 본성을 살아나가면서 잃고 악하게 된다 하는 게 성선설이고요. 성악설은 인간은 타고날 때 악하게 타고나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서 성실은 사랑하는 인을 갖춘 그런 인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과제입니다. 어떤 관점에 생각한 인은 좌우간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랑한다고 그럴 때 우선 자기와 가장 가까운 혈연,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렇지 못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웃, 자기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좀 더 나가서 우리 국가의 국민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좀 더 나가서 전 세계 지구촌의 그런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자연에 대한 그런 사랑까지를 인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소위 수신제가 치국병천하라고 그러죠. 자기 몸을 닦고 자기 자신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국가를 다스리고 그러고 병천하, 천하를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대인일수록 훌륭한 사람일수록 수신을 거쳐서 제가를 거쳐서 치국하고 평천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인을 갖춘 그런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효도와 공경이 인을 실천한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을 갖춘 그런 인간은 틀림없이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인이 나타나는 방식이죠. 인이 외부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효도를 잘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인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남에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인이 부족한 그런 행동이겠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피하려고 그러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 있으면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인을 갖춘 행동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보다 앞서서 그 난국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가 인의 태도입니다.
다음에 자기의 소득을 취하는 것, 곧 영광을 얻는 것, 자기의 돈과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은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앞에 세우지 않고 뒤에 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내 돈이 생기는가, 어떤 명예가 생기는 것보다도 이게 의로운 일인가, 앞으로 인예지신에서 다룰 것입니다만 의로운 일인가, 바람직한 일인가, 정직한 일인가 하는 다른 덕목들과 비추어서 소득이나 영광을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더 큰 사랑을 일건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수연 씨가 동경의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죽었죠. 그건 정말 인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걸 통해서 자기는 인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다음에 의, 의로운가 그러죠. 의리 하는 의입니다. 이건 의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아는 경우도 있는가요? 그러나 그 일을 볼 때 저것은 사람답지 못한 일이라고 할 경우에 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 의의가 정의심의 발단이라고, 정의심의 발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송학에서는 사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의의라고 합니다. 사리가, 의리, 사리가 분명할 때 의라고 했고, 맹자는 또 이것을 군신 사이의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군주와 신하 사이의 도덕,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의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의라는 것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바른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른 도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은 모든 행동에 그런 바탕이나 뿌리, 줄기가 되는 이 의의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행동이나 활동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태도나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로움을 보면은 나서서 실천한다. 의는 그냥 저것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수치를 알고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의의라는 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않거나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일에서 않는 것,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일을, 의롭지 않은 일을 않는 것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한다. 그 다음에 남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한다. 이건 태도적인 것이죠. 자기가 이것이 의로운데, 의로운데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하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남이 착하지 못함을 보고도 내일이 아니니까 하고 수수방관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연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보다 큰 사랑, 보다 넓은 사랑을 이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가 그랬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큰 사랑을 보여준 게 예수입니다. 예, 예절이 바르다고 그러죠. 그런 예입니다. 예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사실은 어떤 풍속이나 습관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그 집단의 사람들이,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이든 또는 아시아의 어떤 국가건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 풍속이나 습관이 어떤 행위준칙,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런 많은 부족들은 전부 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상어를 잡아먹고 사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상어는 자기 조상들이라고 해서 모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상어를 잡아야 되고 한 곳에서 상어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규범. 그 도덕도 각 지역마다 다르죠. 공동체마다. 어떤 데서는 사실은 남녀 간의 그런 관계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또는 여성에 대한 그런 지금도 자도를 쓰고 다니죠. 히잡을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남편이 동행하자는 밖에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아라비아 같은 그런 나라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다음에 어떤 데는 뭐 아주 자유스럽게 그런 남녀간들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요. 이런 것이 각종 예절로 굳어진 겁니다.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는 인류의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 각 구성 조직 공동체에서의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코를 팽 풀면은 아이고 저게 보기 싫은데 이렇게 할 겁니다만은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식당에서 코를 팽 푸는 것은 그렇게 결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따라서 예의의 그 규범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라는 건 동양적인 것이 사실은 유교적 전통입니다. 그럼 종교 의리랄지 윤리, 습속, 제도들이 관행으로 이제 굳어진 것들을 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할 수가 없고 그 지역의 그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예의 구성 요소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례 관혼상제라고 그러죠. 관혼상제가 사실은 동양에서 가장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예가 되어 있습니다. 관혼자 성년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그런 하나의 성숙된 인간으로 됐다는 것을 예를 하는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혼례는 남과 여, 요즘은 남과 남, 여와 여도 혼례를 할 수가 있죠. 동성 결혼도 허용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혼례, 상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예고, 제례, 제사를 지낼 때, 또는 뭐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그런 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관혼상제가 요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라는 게 뭐냐?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공동체,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관행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공동체 가면은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건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예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그 관행을 잘 지켜서 그렇게 관행을 잘 지키면 사회 질서가 잘 유지가 되겠죠. 사회에서. 만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히잡을 다 부서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성들이 다닌다고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갖춘 그런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리라고 그러죠. 하늘의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리가 딱하니 뭐 하나님이 써놓은 그런 이치가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 만든 것이죠. 다만 자기를 생각하기에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천리라는 말을 쓰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동체에 따라서 다 천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자연질서도 뭐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천리를 존중하고 자연질서에 순응한다.
예라는 건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관행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에 그런 자연에도 법칙이 있죠. 그 법칙에 위반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온실 가스 문제가 되죠. 그 자연에 그런 화석연료를 남용을 해가지고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탄산가스의 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인간이 이제 그 재앙을 받게 됐죠. 그래서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예를 갖춘 태도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불을 던져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질적 분배의 평등에 노력한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정의라는 것이 나옵니다만은 정의의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교만하지 않다. 예절을 갖춘 사람은 예절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사실 남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자기가 교만하면 남은 놔두고 자기만 좋아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남을 우습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교만한 것은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부가 있다고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 배려랄지 정의랄지 하는 걸 위해서 분배와 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예가 갖춰진 그런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은 신앙 같은 것도 신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 서로 믿는 거 그런 것이죠. 신뢰는 어떤 때 생깁니까? 진실하며 거짓이 없을 때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다. 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거짓 않는 사람이야 하면 신뢰스럽지만은 저 사람은 저 뒤에 숨기는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이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는 인이 예지 네 가지의 오상의 그 요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 추가된 겁니다. 추가돼서 인의 예지 신 이 다섯 가지가 오상. 오상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일상적으로 인간이 마음에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될 그런 덕목을 갖다가 이런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인이 예지 신을 갖춘 인간은 인성교육이 완성된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인, 사랑이니, 의리니, 예절이니, 지는 앞으로 설명할 것입니다만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것이죠. 이런 걸 갖고 있더라도 이런 걸 실천에 옮기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그 사람은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틀림없이 할 거야 하는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오상의 구현과 관련이 되는 그런 것이로 인간에게 내적 양심 그리고 성실한 마음 이것을 의미로 하기 때문에 덕목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믿으면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신은 왜 중요하냐면은 오상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의로운 자세를 갖더라도 얘가 무엇인지를 알더라도 신이 없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스러운 또는 믿을만한 그런 사람의 행동은 우정이 두텁겠죠. 믿음이 있으니까요. 친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정이 두텁다는 건 서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속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언행을 한다. 이것이 신의 대표적인 그런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약속을 잘 못 지키면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죠. 다음에 지혜, 더 지혜의 뭐 작은 부분이 지라고 합니다만은 지식 같은 거죠. 지식,
지혜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반성적인 판단하는 것입니다. 뭘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아는 걸 되새겨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 그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라는 것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이 되면 될수록 지식보다도 지혜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것은 인간의 환경과 인간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추는데 그걸 활용을 반성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잘 새겨보고 어떻게 이 지식을 쓸 것인가를 활용하는 그런 것을 지혜가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절차, 그런 지식을 바르게 또는 더 건전하게 활용하는 그런 절차가 담긴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그렇게 한 결과, 이것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스러운 결정이죠. 어떤 나는 대학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이 간 것을 가나게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 더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더 지혜로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 대학의 기능과 관점에 대한,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 차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목적에 비추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냥 단순히 지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긍정적인 특징을 통해서 더 잘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러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가지고 와서, 애를 안아 가지고 와서 두 어머니가 싸울 때 솔로몬은 그 애를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실제 엄마는 나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 엄마가 아닌 사람은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실제 어머니인지를 판단한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중요성은 바른 판단과 충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데 사실은 지식은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역사교과서, 좁게 얘기하면 국사교과서입니다.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나라가 반분이 되어 있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인지, 그 다음에 내가 전문가라면 어떻게 충고를 할 것인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지혜가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인가요? 그럼 지혜스러운 태도나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혜스러운 행동의 특성은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국정화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검인정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국사교과서니까 정말 국가에 통일된 그런 사관이 있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인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장단점을 고루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혜 있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간파, 왜 국정화하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지금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친일파를 옹호하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어릴 때에 그런 것을 미워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추면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이 다른 사람을 잘 인식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그런 절차나 능력을 바탕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지혜롭게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잘 되도록 조언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께 생각한다. 더구나 그 입장이 대립이 될 때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대립이 되지 않을 때는 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 좋다. 아 뭐도 네 생각이 조금 달라? 그럼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이건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사교과서 문제같이 대립이 된다고 그러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대립은 사실은 파이를 키우느냐 파이를 나누느냐 겁니다. 국가의 부와 국가의 그런 재정을 키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득을 좀 분배할 것인가. 사실은 분배도 필요하고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느 세월에 그래서 이런 재벌들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냐. 서민들도 잘 살아야 된다. 분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장이 그렇게 다를 경우에는 그 두 입장을 함께 생각하고 냉철하게 조절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효도. 사실은 효라고 줄여서 효라고 그러죠. 효는 좀 언뜻 생각하면 좀 고리타분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기 부모의 정자와 난자 그 작은 것이 엄마의 뱃속에서 열 달 동안을 엄마가 나를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보낸 것입니다. 즉 인간의 그런 생명의 내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효로입니다. 내 생명을 있게 한 사람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모든 덕행의 근본이고 부모의 신뢰에 대한 자녀의 진실한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원이다 효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냥 보통 생각할 때는 효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어떻게 섬기고 정성껏 섬기고 잘 섬기고 하는 것이 효고 효도라고 효의 기위죠. 효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다 하는 기위. 효는 그 효도를 행하는 것이 효고요. 이것은 생명의 내원에 대한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 특히 사랑을 하는 그런 행위의 근원이 인의 근원이 근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자죠. 보통 효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부모의 의식주 생활을 불편하게 모신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 생활이죠. 이건 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내가 그 불편이 없게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이제 연로하시면은 자녀가 부모의 의식주 생활에 불편이 없게 잘 모셔야 되는. 요즘은 또 핵가족 시대가 돼서 사실은 이런 효의 그런 형태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만 여하튼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의식주를 걱정하고 불편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와 행위가 효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성경에도 있죠. 자녀들아 내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산 사람이고 지혜가 훨씬 많죠 나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나를 나쁜 데로 이끌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누가 자식한테 뭐 돌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그랬죠.
자식이 가장 잘 되게, 그 다음에 바른 인간이 되게 염려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주 효의 길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물질적으로, 아까 의식주라고 그랬죠? 물질적이지만,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부모님이 건강하실 수 있게 그렇게 봉양을 모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자기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나 잘 못하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 부모는 자기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존경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착하지 못한 그런 부모도 착한 부모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제 옛날에 노부모 앞에서 늙은 자식이 춤을 추고 부모가 기쁘게 해서 한다는 그런 일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부모님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모시는 것이 그런 효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이 효로가 더 확대가 되면 결국은 웃어른까지 공경, 다음에 이제 공경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공경하고, 그 다음에 효니까 위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효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경 얘기가 나왔죠? 공경이라는 건 뭡니까? 윗사람, 어른을 받들어 모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어른은 우리들을 잊게 한 사람이고, 어른은 어린이보다 더 세상을 많이 살고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모자란 어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른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 공경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효의 연장선상이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상대하는 어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공경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는다는 건 왜냐하면은 우리의 언행과 태도가 그 마음에 따르게, 공경심에 따르게 되게, 공경심 있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언행과 태도의 형식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공경하는 태도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린들한테 예의를 갖춘다고 그러죠. 예의는 어떤 사회의 하나의 규범이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예의 일종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 것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나라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으면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아마 절호를 것입니다. 서양 사람은 하이 하고 손을 흔들고 How are you doing? 하면서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예래도 그 사회 공동체에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범으로 갖추어진 그 예를 가지고 어른들을 대하는 것이 공경이 되겠습니다. 요즘 경로석이 있죠? 경로석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가고 눈 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공경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인사를 잘한달지, 어른한테 정중한 언행을 한달지 하는 것은 전부 다 공경의 자세입니다. 배려. 배려는 사실 매우 중요한 그런 덕목인데 요즘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 이외에 남한테 관심을 안 두고 자기의 생존에 또는 자기가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에 관심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인간이 이런 공동체 사회에서
바람직한 그런 사회를,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남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서로가 내가 배려를 할 때 또 남이 나를 배려를 할 때 그 사회는 시너지가 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를 안는다고 그러면은 서로 배려를 안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천당과 지옥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나중에 죽으면 팔이 길어지는데 길어서 그 팔을 구부려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천당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한테 음식을 먹여주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지옥에서는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답니다. 이와 같이 배려는 어떤 사회 공동체가 발전하고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즉 배려는 나하고 타인 사이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그런 인식하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타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책임을 느껴서 이를 보살피고 돕는 도덕적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있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저게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 내가 저렇게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행복하겠구나. 그런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런 걸 실천할 때 배려심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배려는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편의를 증대시켜준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걸 시너지라고 그러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3도 되고 4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하고 타인이 배려하면은 배려가 없는 사회보다도 훨씬 행복과 편의가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려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배려심이 많은 그런 인간이나 사회는 우선 무슨 배려심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잘 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타인의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떨 것인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하는 걸 그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형제 간에도 뭐 좀 떨어져 있으면 남보다 못하다고 그러죠. 이웃 사촌만큼 못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웃이건 자기 형제건 자매건 가족이건 다른 사람이 좀 관심을 갖고 잘 지내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그다음에 뭔 어렵다면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배려심이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나하고 다를 수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다를 수가 있는데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안 돼.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나쁘고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너그럽게 생각해보고 저럴 수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배려심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도 마찬가지죠.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배려심 있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용서죠. 용서.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용서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배려심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걸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그 배려가 계속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책임. 책임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을 사회를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만 산다고 그러면 뭐 책임이라는 게 별로 없겠죠. 그러나 공동생활할 때는 내게 주어진 임무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는 국민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죠. 나는 병역의 의무가 있고요.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맡은 임무나 의무를, 임무 자체를 책임이라고 보고, 그것을 얼마나 잘 했는가, 그 다음에 그걸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떤 부담이나 제재를 가하는가, 내가 군인을 가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내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내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이런 데서 책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현대사회의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이라고 할 경우에 어떤 임무 완수와 이루 결과,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는 물질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도덕적 책임이라는 게 많죠. 어떤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데, 수능에서 출제가 잘못돼서 시끄러우면은 그 수능의 출제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이랄지, 그 출제위원장이랄지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장관이,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때는 또 부덕의 소치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도덕적 그런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책임을 하면 어떤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언론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국세청에서 벌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그걸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도덕적인, 법률적인 그런 비난이나 제재나 손해를 감수를 할 때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책임을 잘 지는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양심적 행동을 촉구해 줍니다. 규범전 등 개인의 자율성과 양심적 행동을 추구해요.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럼 책임성 있는 그런 인간의 특성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제 제출 기간을 잘, 학생들이 언제까지 과제를 낸다, 또는 회사에서 어떤 타스크가 주어지겠죠? 그 타스크를 기한 내에 잘 하는 것도 사실 책임을 잘 지는 것이고요. 친구한테 빌린 물건이나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준다. 너 언제까지 줄게 하고 빌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질서에 대한 책임, 또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거, 이것도 사실은 책임을 잘 지는 겁니다. 공공질서를 잘 지키지 못하면은 책임성이 있는 시민이 되지를 못하겠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일에 책임을 진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다음에는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요즘 유행이죠. 정의는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화에서, 아까 그 이해 같은 것도 그랬다고 그랬죠. 사회에,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정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구촌의 정의라는 걸 정의로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죠. 인간의 정의, 인간의 정의, 인류의 정의, 또는 한국에서의 정의, 한국에서의 정의, 또는 어떤 기업체에서의 정의, 가정에서의 정의, 다른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회적 기본 틀이 있을 건데요. 그런 틀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권리는 뭐고 의무를 말해. 어떤 사람은 권리만 잔뜩 가지고 의무만 잔뜩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런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협력의 이익과 부담의 적정한 분배. 자, 어떤 사회가 그런 부를 창출했다고 그러면은, 부를 창출했다고 그러면 기업체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TV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국가의 부를 창출했다고 그러면 그 부를 창출한 부담,
그건 누가 부담을 얼마나 지고 그 다음 그 결과를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요즘 대기업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대기업은 삼성 같은 데 1년에서 뭐 수조, 10조 이런 이익을 남깁니다. 사실은 1조라는 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그 많은 이익을 주주들한테 좀 분배로 한들지 또는 일반 국민들한테 못 사는 서민한테 어떻게 좀 돌려준들지는 그런 요구들을 한쪽에 설 수가 있죠. 그러나 저쪽에서는 기업체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다고 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는 방법, 이익과 부담을 배분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는 딱하니 정해진 게 있고 합의를 해야 되죠. 합의를. 그러니까 정의는 우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회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을 운영해가는, 집단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법이 있겠죠. 규정이나 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적게는 공정하냐? 너 이거 참 공정, 이렇게 하면 공정하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같이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칡뿌리를 깼습니다. 깨가지고 이제 그걸 나누는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는 아주 많은 일을 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적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냥 친구끼리니까 똑같이 나눠질 것인가? 이것도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공정하다고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친구끼리니까 그냥 좀 같이 비슷하게 나누자고 하는 것도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게 공정하다고. 그래 공정한 게 딱하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합의를 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시민들이 평등한 자유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그렇죠? 평등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교육을 받을 기회,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공평하게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부잣집에서 잘 태어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서 좋은 생활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끼니가 간데 없고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신이 있다고 그러면 왜 신은 그런 차이를 두었을까요? 따라서 이런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못 가진 자, 힘이 없는 자를 앞에서 배려한다고 그랬죠? 배려하고 그런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 사실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런 정의로운 행동이나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뭐 백이민족, 단일민족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이런 다문화 사회가 되는데 이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피부가 검다고 그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뭐 백인 그런 사회는 좀 좋게 보고 하는 것들 이건 뭐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생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녀를 어느 직장에서 뽑아준다거나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똑같이 시험을 봐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정의는 차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을 영어로 discrimination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이 ethnic discrimination, 인종차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인이나, 백인이 히스패닉이나 그 다음에 흑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인종차별을 해왔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 있으면 아직도 미국 사회에 그런 인종차별은 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차별입니다.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사실은 여자들이 좀 남자와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되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되죠. 여성은 끊임없이 남성들의 그런 뭐 어떤 때는 노예같이 살았고요. 착취의 대상이 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돈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돈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래서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걸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은 뭡니까? 서로 통한다는 말이죠. 잘 통한다. 그런데 이 통할 때 대개 인간 사회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의사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소통의 능력이 없다고 언론에서 많이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뭘 국민의 뜻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뜻을 국민한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의사소통력이 부족하다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국민 사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부 사이에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렇고 상사와 아래 직원 사이에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나와 남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말을 갖다가 잘 의견을 나누고 이해를 하는 것, 그런 능력을 소통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의사를 소통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통화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나는 다르게 생각, 저 사람의 생각을 오해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배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해가지고 오해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자면 뭐가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갈등이 있으면은 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의사소통이 잘 돼야 우선 그 문제 해결이나 갈등 조정 능력이 커지는 것이죠. 물론 의사소통만 잘 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나 갈등 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해보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만 알지 문제 해결이나 갈등이 조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이나 갈등을 조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의심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공경이 필요하고 뭐 인이 필요하고 해가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런 덕목들을 적용을 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바르게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그런 문제 해결이나 갈등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핵심 역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의사소통을 잘하려면은 자신의 의견을 언어로 잘 표현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빛을 감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러죠. 자기 의견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는 거. 물론 언어뿐만 아니라 텍스트, 글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 말하고 쓴 것을 잘 경청하라고 이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 교환할 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요즘 스토리텔링이 뭐 유행입니다만은 서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잘하는 것도
의사소통능력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잘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공통 관심사를 끌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걸 조화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시민성이나 시티즌십이라고 그러죠. 시티즌십. 우리는 어떤 뭐 도시랄지 국가랄지 세계의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랄지 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공동체죠.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같이 사회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미국같이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는 좋은 시민이라는 것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자격과 그 자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한국에 태어나고 국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민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져 있는가? 무슨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주의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무가 있나요? 군복무의 의무가 있죠? 세금을 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명시해 놓은 것을 시민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어떤 사회에서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주장해 놓고는 사실은 책임은 소홀히 하는 특히 자유주의 그런 사회에서 자기 권리들을 서로 찾으려고 그러지 자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책임에 대해서 의식이 소홀했던 그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성의 중요성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유지되려고 그러면은 개인의 권리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 권리만큼이나 의무와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성을 강조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주장만큼이나 의무와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시민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민성을 갖춘 그런 행동이나 태도는 그 예는 우선 자신이 사는 세상을 개선할 책임을 인정한다. 나는 이 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잘 되도록 내가 언행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투자를 않고 나는 아무것도 돈,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해가지고는 시민성이 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아까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했죠. 그런 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는 난민, 요즘 난민 문제 심각하죠. 그 난민을 돕는다거나 요즘 구호단체 많습니다. 구호단체 우리나라도 국민 많습니다. Good Neighbors니 여러 가지 구호단체들이 많은데 사실은 구호단체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겠지 하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국제적인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모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호단체의 정기 후원자입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사실은 적은 돈이지만 정기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재물을 매달 얼마씩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50,000원이건 그걸 내가지고 그 난민이랄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선뜻 할 수 용기가 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시민성의 결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 돕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이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꼭 갖춰야 될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이상으로 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인성교육은 사실은 중요한 덕목들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핵심 가치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정의로워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시민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고, 사실은 이 다양한 것 중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 일부를 가지고 그걸 함양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발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어떤 덕목을 선정을 해서 그걸 어떻게 조직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성 지도사로서의 그런 전문성을 잘 갖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